야, 제목. 제목. 자, 국도 문의요정입니다. 천자라잔잔잔. 안녕하십니까. 석포낚시로우TV 이정택입니다. 오늘은 문의오징어 캐스팅 낚시 갯바위 한번 나와봤습니다. 척포 물개항에서 가이로 타고 국도 갯바위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내린 포인트는 옛날 집터 밑이라 해가지고 좀 방파제처럼 편안한 지형입니다. 오늘의 낚싯대는 7.9피트, 8피트, 약 8피트 가까이 되는 라이트텔 준비했고요. 릴은 2500분. 합산은 08에, 목줄은 쇼크리드는 25에, 애기는 3호를 썼습니다. 3호를 쓰고, 제가 왜 오늘 라이트텔을 썼는가 하면, 아직까지 CR이 좀 짧기 때문에, 입질 가져가는 걸 좀 더 느끼기 위해서 라이트텔을 사용했고, 애기는 지금 나와보니까 바다 물색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상당히 어둡습니다. 비가 마하고 계속된 장마로 인하여 물색이 탁하기 때문에 어필 컬러, 오렌지나 빨간 쪽 계열의 애기를 써볼 건데, 애기는 3호입니다. 일단 캐스팅을 하고 지형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제가 쓰는 3호애기도 1m 내려가는데 한 3초에서 4초 정도 걸리는 노멀 타입입니다. 수심이 한 대략 한 5-6m 정도 나오니까 한 20초 정도 세면은 바닥을 찍습니다. 장마가 걸린 끝이 나니까 하늘은 맑은데 물색은 상당히 탁합니다. 물때는 지금 날물에서 덜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물이 바짝 나 있습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도 이야기했듯이 캐스팅하고 난 뒤에 여유줄을 해소하셔가지고 애기하고 줄하고 낚싯대하고 일자를 만듭니다. 일자를 만드는데 여기서 갯바위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스포를 닫아 놓으면은 애기가 깔아 앉으면서 앞을 내요. 앞으로 스포를 열어 놓으면은 조류에 따라서 뒤로 밀리가든가 그 자리 상태로 그대로 내려오든가 하는데, 히트. 야, 제북. 한노 야무지 걸었습니다. 입질인가 아닌가 가져갈 듯 말 듯 하길래 때가 라이트 때가 되니까 자. 오, 한번 대야 되겠다. 오, 제법 크다. 아이고, 한번 더 올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 국도 문의요정입니다. 이야, 이러면 한 400g은 되겠는데. 이야, 이거 오늘 괜찮는데 초반 시즌이라서 그러는가 고기들이 바깥에 수심 깊은 쪽보다는 안쪽에 있는 거죠. 안쪽에. 캐스팅을 하고
이제 육줄을 해서하고, 자, 줄하고 낚싯대하고 애기하고 일자로 맞춰놨습니다. 바깥쪽보다는 바람이 좀 덜 불어서 줄이 좀 열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히트. 제가 지금 릴 드래그 오징어 씨알이 좀 자라서 한 500으로 맞춰놨습니다. 보통 팀런이나 이런 시즌 되면은 한 1kg 정도를 맞추는데 오늘 씨알이 좀 잔 녀석들이 많아서 드래그를 좀 많이 풀어놨습니다. 한 500g 정도. 자, 무늬 오징어. 애기는 일반적으로 새우 모양을 형상화한 겁니다. 새우 모양. 요즘에는 기술이 막 발전해가지고 애기에다가 뭐 생미끼를 얹는 애기도 있고 뭐 이것저것 애기가 다양한 종류가 나오는데 기본 베이스는 새우 모양입니다. 그럼 새우가 바다에서 어떻게 움직이냐? 물론 팔락팔락팔락 이라고 움직일 수도 있고 위로 이리 점프로 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뛸 수 있습니다. 그 동작을 연출해 주는 게 무늬오징어 낚시, 애깅 낚시의 기본입니다. 애기가 탁탁 튀게끔 탁탁 튀면 새우처럼 탁탁 튀게끔 하다가 그 튀는 과정에 물론 극히 일부분의 오징어들은 물지만은 탁탁 튀고 난 뒤에 폴링 과정에 쭉 내려올 적에 보편적으로 입질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적킹하시고 이야기 하나 좀 입질 적킹하고 적킹이나 다트 액션 취하고 폴링 과정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애기가 이제 모양을 보면 툭툭 튀어올랐다가 이렇게 쭉 폴링 과정에 이렇게 깔아 앉는 과정에서 주로 입질이 많이 들어오니까 급하게 뭐 애기를 계속 앞전 영상이 되겠지만 계속 치는 것보다는 특히 야 이거 또 놓치다 야 오징어 많네 적킹하고 적킹이라든지 다트 액션 취하고 난 뒤에 폴링 과정을 반드시 주고 폴링 과정 깔아앉는 과정을 반드시 주고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한 거에 뭐 여기는 바닥이 한 수심이 한 4-5m 정도 됩니다. 깊은 데가 한 5m고 앞쪽이 한 3-4m 정도 되는데 자기 애기가 일단 땅에 찍고 우게 첫 번째 애기는 땅을 찍고 적킹하는 거는 계속 공중을 떼어도 오징어가 따라옵니다. 근데 처음부터 모르게 쭉 뛰는 거는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첫 번째는 찍고 난 뒤에 자기가 적킹을 하고 몇 초 정도 있으니까 입질이 들어오더라. 그러면 그 패턴을 계산을 하셔가지고 다음 동작에 똑같이 그대로 하면 많은 오징어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애기 칼날을 한번 교체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몇 마리 무니까 학습이 됐는가? 보자. 3호 셀로 애기로. 아이고, 아이고, 가급적이면 낚싯대를 무늬 오징어는 펌핑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는 화면상으로 낚싯대 놓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꼬꼬다 세우셔가지고 이 상태로 릴링을 해주면 잘 안 빠집니다. 지금 오징어 이런 식으로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조금 씨알이 잠가겼습니다. 그래서 방생하겠습니다.
일반 큰 것도 안 가져가고 사모 베이직도 안 가져가고 기본 쉘로 천천히 깔아앉는 거에 반응을 하는데 씨알이 좀 잠그겁습니다. 아유, 조금만 더 크면은 됐긴데 입질은 계속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입질이 계속 들어옵니다. 입질이 들어오는데 앞에 쓰레기 때문에 하고 같이 줄을 밀고 가니까 입질인가 오징 입질인가 쓰레기 끌고 가는 입질인가. 아, 또 파가기 힘드네 진짜. 히트. 일마들도 줄을 쭉 가져갑니다. 자, 니도 방생. 오징어가 작으니까 사모도 몸 가져가는데 2.5액이 쓰면 작긴 작겠는데 또 이리 작은 거 잡아가 뭐 하겠습니까? 커서 잡을게 좀 살라주는 것도 안 잡는 게 히트. 이야, 따. 아이고, 빠집. 입질이 억수로 예민합니다. 2.5 해기로 갖고 한번 해봐볼까, 꼬시볼까. 2.5 해기로. 2.5가 있나? 아이고. 2.5 애기가 한 마리 있는데 내 추를 갈라네. 테스트 안 해버렸지. 이야, 지도 오징어랗고. 먹사는 거 봐. 생을 많이 됐네. 잠, 잊지 뭐 여니까. 어김없이. 히트. 아, 올망, 아가야 돼. 무늬 오랭이다, 무늬 오랭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나, 여름이라서 그렇나. 스피커 선을 잭을 뽑아 놔놓고, 앞에 내, 혼자 이거, 공상공상 하고 있었네. 아이고, 참. 아이고, 아이고. 앞에 어떤 상황인가 하면 혼자 막 그 하는 거 한 마리 걸었는데, 큰 걸 한 마리 걸었는데, 지금 목소리가 놀란가 모르겠네. 다리만 하나 걸려가지고 요 밑에 들다가 톡 떨어져 버렸습니다. 한 키로급은 안 되고 한 800g 정도 되겠던데. 설마 키로급 물겠냐 하고 예사로 생각하고 가프를 안 가져왔더만은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진짜 또 다시 고기 안을 들어갔네. 아, 여전히 잘다. 여전히 자라. 에이구. 방생. 베이직 애기 3호를 20초를 채니까 입질이 아까 들어오더라고. 아마 마이크 빠졌을 적에 그 이야기도 안 했어. 20초 세고 하니까. 첼로우 애기는 30초를 채니까 입질이 들어오더라고. 또 이야기하다가 까먹었다. 이 몇 초를 세니까. 히트. 이야, 큰가 싶을 때만. 그리 안 크네. 아이고. 으차, 극수로 큰가 싶었더만, 그리 크지가 않네. 야, 키로급 한 마리 물어준 거 얼마나 좋구나. 아이고, 이렇게 방생. 오늘은, 눈부시다. 아, 고기 잡는 데는 저쪽 편이었는데, 얼굴이 하도 끊겨 나가지고, 모니터링 해보니까. 오늘은 촬영을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1키로급을 한 마리 잡아갖고 보여줘야 되는데, 아까 800, 제가 볼 때는 한 800g 되겠대요. 800g 정도 되는 거. 가프가 없어가지고 잡지를 못했는데, 가프도 꼭 준비해야 되겠네요. 지금 통영은 그렇습니다. 문의오징어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선상도 많이 하고, 갯바위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물색 자체가 탁도가 많이 탁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애기는 주로 빨간색이나 오렌지 화려한 어필 컬러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내추럴 컬러도 사용했지만 물색이 맑아지고 전반적으로 좀 바다가 안정이 되면 아마 아침 저녁으로는 분명히 내추럴 컬러도 잘 물결하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